늘 이렇게 꼭 붙어 다니다 보니 엄지 자매로 불리는 수정 윤정 씨 자매. 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겹쳐 일어나는 걸까요? 머리 아프나? 응, 머리 아프고. 머리 아플까 그러면? 응, 저기 서랍에. 어디 있는데? 밑에 서랍에. 6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언니 수정 씨. 영원히 곁에 있어줄 것 같던 언니가 아프게 되며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해온 동생 윤정 씨. 누워서 좀 쉬어라.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 모든 것과 다를 바 없는데요. 애들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언니가 어디가 아픈지 뭐 그런 걸 서로 간에 좀 아는 것 같아요. 엄청 안 될 통제라고 말해도 내가 지금 현재 몸이 많이 안 좋았어. 집안일도 못하지만 옆에 아파 누워있으면 챙겨주니까 엄청 서로 안 될 통제죠.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라곤 둘밖에 없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병원 갈 건데 나가기 전에 씻자. 저신장 장애를 가진 자매에게 외출 준비도 특별합니다. 머리 감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라 활동 보조인 도움 없이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활동 보조인이 도와주기 전엔 참고 참다가 미용실에서 감고 오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동생분은 진짜 활동도 여러 가지 많이 하면서 진짜 우리 비장애인들보다 더 열심히 일도 하고 자기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한번 외출하려면 준비 시간만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데요. 저희들이 문지방에 그냥 하려고 하니까 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리고 그냥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베개 놓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데 특히 이제 활동 치는 언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금방 아픈 언니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동생 윤정 씨. 언니 수정 씨는 동생이 있어 늘 감사할 뿐입니다. 6년 전에 기억나나? 그때 과장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우리 둘이 과장님 하나 놔두고 이쁘네 그런 거. 농담이었지? 예, 오늘 보러 가는데 마음이 설레 이제. 안 설레는가? 하지만 내 거다. 아, 예. 이쁘게 해가지고 과장님 보러 가자고. 선천적 연골 무형성증으로 저신장 장애를 안고 살아온 자매. 9살 터울의 자매는 우애가 좋아서 좀처럼 다투는 법이 없었는데요. 언니 수정 씨 옆엔 늘 동생 윤정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자매에게 언니의 갑작스러운 뇌출혈 진단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는데요. 피가 이제 터지고 그래서 응급처치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언니 병간호 해가면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면 이제 못 산다고 언니네는 애기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좀 막막했어요. 울기도 많이 했고. 요즘 동생 윤정 씨의 가장 큰 걱정은 언니의 건강. 동생 성화에 못 이겨 언니 수정 씨는 5년 만에 미뤄둔 병원을 찾았습니다. 머리가 좀 더 많이 아프지고. 예, 아니 그렇게 많이는 안 아픈데 네, 네. 좀 아플 때는 좀 심하게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이전에 있었던 뇌출혈의 후유장애로서 또 시간 지나면서 수두증이 또 악화되는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상황이 현재 언니의 건강 상태는 어떤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두증이 병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뇌신경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연골무 형성증에 따르는 척추의 측만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발육 부전에 의해서 신경이 그 척수 신경이 압박이 되어 있어서 신경고 신경 장애에 의해서 일상생활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병원비로 생긴 부채만 3천만 원. 동생 윤정 씨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언니 혼자 놔두고 가면 좀 마음이 좀 몸은 바뀐데 마음은 이제 집에 가 있어요. 언니. 아픈 언니를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생활. 윤정 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체험 홈. 좀 보세요. 잘 됐어요. 윤정 씨는 이곳에서 1년 전부터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이 상담을 통해 하나 둘 사회로 뻗어나갈 때마다 보람은 배가 되는데요. 얘기해 보는 거예요. 단상일 때. 자, 우리 처음에는 물리치료 받으면 땡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원 씨가 안 해 땡기니까 아파서 안 해 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럴수록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 자원 씨가 우리 놀러 갈 때도 자원 씨는 걸어다니기 얼마 좋아. 맞죠? 물리치료 이제 우리 꼬박꼬박 받읍시다. 약속. 자, 손 놓지 말고. 복사할까, 복사? 복사, 네 좋아하는 복사. 복사. 독립을 한 선배로서, 이제, 이쪽 친구들은 시설에서 나와서 지금 체험홈이란 곳에서 살고 있다가 한 1, 2년 있다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통장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가르쳐 주고 또 이렇게 변하게 될 거다라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 시각 동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언니 수정 씨. 잠깐 외출해도 감기가 쉽게 걸리는 통에 이렇게 집안일이라도 조금씩 거들고 있는데요. 예전엔 수월하던 일들이 부쩍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했었는데 요즘 못하고 이 정도.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두통.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하던 수정신. 이제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듭니다. 언제쯤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는 언니 수정 씨. 아이고 엄마 들어갔어? 자, 반가이 하나 주세요. 윤정 씨는 언니 끼니부터 살피는데요. 이거 못 들어. 배고프지? 어디 있을까? 네, 나물 해가지고 훔쳐줄게.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이리 와. 우리 엄마 따라가. 엄마 따라가. 가. 부랴부랴 저녁 준비부터 하는 윤정 씨. 더 맛있는 걸 해주고 싶지만 수급비를 포함해 한 달 소득이 100만 원밖에 되질 않다 보니 생활비는커녕 밀린 병원비 대기에도 빠듯한 형편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뿐인 언니 수정 씨. 밥 챙겨주고 내가 미안하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아픈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지가 와서 챙겨주고. 동생이 얼마나 힘들지 언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센터에서 뭐 했는데? 아, 오늘 센터에서 그 체험원 가서 그 이런 거 좀 가르쳐 주고 그래 왔지. 근데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항상 같이 다니다 보니까 좀 정도 많이 들고 서로 간에 안 보이면 좀 보고 싶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우리 그때 옛날에 야학에 가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아픈 신세가 되었을까? 믿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 때는 언니나 오빠들이 또 업어주시고 이때 우리 그때 가장 촌스럽게 예전만큼만 건강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에는 언니하고 저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모임이든 그렇게 다녔는데 별명이 있었어요. 우리 둘이 항상 상투 다니니까 상둥이 아니면 엄지자매 해가지고 별명도 있었거든요. 이때가 좀 사진 보면 그리워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가고 싶은데 뭔가 마음이 또 따로 노니까. 엄청 안 들을 통제를 했다구나 해도 내가 지금 현재 몸이 많이 안 좋았어. 집안일도 못하지만 옆에 아파 누워있으면 챙겨주니까 엄청 안 될 통제죠. 언니가 좀 더 건강해지고 지금은 이제 나이 먹으면 언니가 더 아프잖아요. 이대로만 좀 같이 우리가 늙을 때까지 좀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혼자라면 버틸 수 없었을 시간,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동생 윤정 씨는 언니 곁을 더 오래도록 지키고 싶습니다. 아프고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늘 웃으면서 서로를 위하는 수정, 윤정 씨 자매. 불편한 몸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선천적 연골 무형성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수정, 윤정 씨 자매. 불편한 몸으로 걷는 것조차 힘겨운데요. 6년 전, 언니 수정 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더 위험해져서 약으로 겨우 통증을 견디고 있는데요. 동생 윤정 씨가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상담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비를 포함해 한 달 소득이 100만 원밖에 되질 않다 보니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자매. 동생 윤정 씨는 예전처럼 언니와 함께 연극 무대에도 서고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장애를 딛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이 자매가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정성 부탁드립니다.